LTO91을 석고보드 위에 시공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LTO91을 올바른 방법으로 믹서를 하고 한꺼번에 붙게 되니까 문제가 없게 이제 시공이 됐거든요.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이 LTO91을 포함한 토속경 자동 수평 몰탈이나 일반 자동 수평 몰탈도 마찬가지로 주의할 점이 이제 믹서할 때 우리가 분말이 물하고 교반되지 않는 둘레에 우리가 긁었었잖아요. 이렇게 믹서되지 않는 상태에 분말이 남아있게 안 하는 거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 물량을 정확하게 부어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믹서한 통은 한꺼번에 다 부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밑에 주사나 이런 골재 형태의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밑으로 가면서 시멘트하고 약간의 분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한 통의 허용 범위, 물량을 정확하게 넣고 믹서한 다음에 붓는 형태로 빠른 시간 내에, 왜냐면 믹서하고 나서 골재가 밑으로 꺼지는 시간을 두게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믹서한 부분을 바로바로 부어서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할 점이 골재까지 같이 깊게 긁어서 바닥을 찍고 그 다음에 밀어서 시공하는 걸로, 그렇게 하게 되면 수평몰탈의 하자를 많이 방지를 할 수가 있는죠. 그 사전에는 물론 프라이머가 이제 이해를 반드시 도포를 해야 되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기포를 먼저 제거를 하는 게 1차적으로 이제 프라이머 처리인 거고, 두 번째 기포 제거를 하는 데 있어서는 자 이런 믹서날을 이용해서 공기를 최소화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긁을 때 골재하고 함께 이제 밀어서 정리를 하고, 이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모든 면적이 충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흙손질을 좀 해주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스파이크 신발이 이제 필요한 거죠. 안에까지 들어가서 시공을 할 거면은 그렇게 하고, 아니면 면 정리를 해가면서 천천히 빠져나온다면 스파이크 신발은 필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완벽한 시공을 위해서는 그런 도구를 이용해서 하셔야지 이제 하자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TO91은 이제 4시간 만에 양색이 되는 제품인데, 그때 우리가 이제 3시간이 좀 넘으니까 다 양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온에 따른 양생 시간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영하의 기온이 아닌 5도씨 이상의 실내 공간 상황이면 어쨌든 4시간 안에는 다 양생이 돼서 후속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X18을 시공하는데 있어서 언커플링 접착으로 이제 X18을 사용을 했는데요. 언커플링 매트 같은 경우는 기준 물비보다 약간 물을 더 첨가해서 작업성을 늘리더라도 언커플링 매트를 접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조언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잘 붙어 있거든요.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커플링 매트는 새로 나온 신제품인데, 이제 고리 이렇게 있잖아요. 고리. 이제 고를 먼저 한번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X18로 타일 접착을 하는데, 타일은 크기에 따라서 요철 크기는 정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타일 접착을 하는데, 수평몰탈을 왜 사용하느냐,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타일 접착을 할 때 평활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을 많이 수행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수평몰탈을 설치를 하는 겁니다. 수평몰탈을 시공을 하게 되면, 첫 번째 장점이 접착제의 사용량이 줄어드는 거. 왜냐면 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철을 낼 수가 있습니다. 평활도가 맞는 만큼 요철 크기도 줄여서 시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평탄 클립을 물론 이제 사용을 하겠지만, 이 상태로 만약에 수평몰탈이 좋게 결과물이 나왔다고 하면 이제 타일 접착에 평탄 클립 사용을 안 해도 될 만큼 평활도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부에 크랙이 나서 타일이 솟든 깨지든 문제 생기는 부분들이, 요인들이 뭐냐면요, 첫 번째 접착제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난방을 틀었을 때, 보일러를 가동했을 때 하자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접착제 선정이 잘못된 부분이거든요. 폴리머가 들어가지 않는 거실이나 이제 방, 주방 뭐 이런 주거 공간에 난방 부위에 타일 접착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제 바닥 타일로 포세린 폴리싱 타일에 이제 600각 이상의 타일을 많이 접착을 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얘는 비우스 1% 미만의 흡수율이기 때문에 폴리머가 들어가 이제 접착제를, 분말 접착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폴리머가 들어가 있지 않은 압착이나 제품을 좀 섞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난방 부위가 허용되지 않는 폴리머 접착제를 사용을 한다든지, 접착제 선정이 잘못돼서 하자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세 번째 하자 유형을 보면 겉마름입니다. 접착제를 바르고 나서 타일 접착을 좀 느리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접착제를 바르게 되면 이쪽에 이제 겉마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겉마름의 허용 범위에 시간 타임이 있는데, 가사 시간을 놓쳐서 타일하고 접착제하고 함께
접착이 안 되는 형태, 세 번째 유형이거든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보면 타일이 발로 밟았을 때 움직이는 타일이 있어요. 줄눈이 크랙하고 탈락이 되면서 움직이게 됩니다. 걔를 떼보면 거의 면이 접착제가 묻어있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거는 건말한 현상으로 가사 시간을 놓친 그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난방구의 이제 하자 유형은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한번 하나 더 추가를 하자면 이게 너무 이제 벽면에 붙여서 진축 줄눈이 없는 상태로 추측 팽창을 하면서 타일이 솟아오르거나 이제 깨지거나 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하자 유형은 네 가지로 나타날 테고요. 수평 몰타를 하고 접착제 하고 그 다음에 언커플링 매트 하고 그리고 타일 접착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저녁에 편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시간과 비용이 충분히 인지하시면 이 방법이 좀 나을 거라고 보고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영상은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